발연기둘 꼬리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것 같지만 완전한 탈피는 이른 듯하다. 2011년 걸그룹 에이핑크로 데뷔. 이듬해 첫 연기를 선보인 이후 민망한 연기력으로 꾸준히 굴욕을 맛봤던 손나은의 이야기다. 아이돌 출신 배우에게 연기력 논란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손나은은 일부 팬마저 등지게 할 정도의 연기력을 펼쳤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 그의 발전을 기다렸지만 불안정한 톤과 부자연스러운 표정은 보는 이들을 조마조마하게 했다. 손나은은 자신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주연급을 꿰차진 않았다. 그는 조연부터 시작해 특별출연, 아역배우 등으로 천천히 입지를 다지고자 했다. 일부 시청자는 그의 발전 없는 연기력에 대해 성실함보다 재능을 탓하기도 했다. 손나은이 발연기둘 수식어에서 벗어나게 된 건 불과 1년 전이다. 2020년 MBC 저녁 같이 드실래요에서 맡은 진노홀 캐릭터가 연기자로서 그의 가능성을 다시금 일으켰다. 이후 지난해 9월 JTBC 인간실격에 출연해 또 한 번 안정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호평받았다. 하지만 손나은의 연기 생활은 여전히 위태롭다. 시크하고 차분한 연기에선 안정을 찾은 모습이지만 애초 그의 연기력 논란은 복잡한 감정선을 토해낼 때 전달력 부분에서 문제 제기됐던 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연기자로서 발전 가능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손나은은 안전한 길을 택했다. 그는 3일 첫 방송된 고스트 닥터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연기를 펼칠 수 있는 역을 맡았다. 그가 연기하는 오수정은 눈치 백단의 응급실 인턴. 앞선 두 작품과 같이 복잡한 감정선에 얽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날 방송된 고스트 닥터에서 손나은은 나아진 수준에서 그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정지훈과 김범, 베테랑 조연 배우들과의 호흡에서는 이질적인 느낌을 자아내기도. 특히 손나은이 응급환자에게 시도한 어설픈 심폐소생술은 의학 드라마 속 비현실적인 응급실 풍경을 연출했다. 손나은은 달리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일부 시청자는 손나은의 연기보다 달라진 그의 외모에만 집중했다. 더불어 부자연스러운 표정과 발음을 지적하는 의견도 덜어 보였다. 연기가 나아졌다는 의견도 있지만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비교하며 캐스팅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이들도 있었다. 화려한 비주얼로 에이핑크 불변의 센터를 맡고 있지만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배우의 모습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